연휴 이제 구정 설날은 좀 이제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등의 불은 아니니까 쉴 거 다 쉬고 이렇게 쉬세요. 잘 편하게 쉬시고 오시고 이제 근데 이제 추석 때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때는 시험 임박했으니까 제대로 오실 것 같고 지금은 막 쉬어도 괜찮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 신청 등기 신청할 때 아까 당사 적격에서 적격자를 배웠고 등기 신청할 때 원칙적인 뭐냐 신청할 때 공동 신청 원칙이야. 공동 신청 원칙인데 여기서 공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알아야 되고 권리자 의무자를 알려면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 개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개인 간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자 매매를 했으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 언제부터 아까 등기 의무가 생긴다고 반대 부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은 등기 신청할 의무가 나오지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아까 의무가 있다 했지 언제부터 매매 같은 경우는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뭐라 공동신청 원칙 공동신청 원칙 그러면 권리를 취득할 사람과 상실할 사람이 함께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해야 돼 등기 청구권이란 뭐냐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누가 등기의 협력을 요구하나요? 누가 청구, 누가 해요, 이거? 둘 중에서. 자, 매도인, 매수인. 이게 민법상 개념. 이것을 등기 권리자. 이걸 등기 의무자. 부동산 등기법상 개념이야. 절차법인 자 등기 청구권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응? 예 네. 매수인인 등기 권리자가 매도를 상대로 잔금 주고 나서 등기서류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동시행 관계 있다고 자 돈 안 돈 줄 때 등기서류 안 주면 돈도 안 주지 잔금 즉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협조해주면 이 서류 가지고 당사자는 어디 가야 돼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주세요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했다고 이거를 등기를 뭐 한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등기 신청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 신청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등기 청구권 자 여기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겠죠 등기 청구권은 이건 개인 간의 권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사건. 이건 국가 기관에 대한 거니까 공권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공권과 사건이 나눠지고 이거는 공동 신청을 할 때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동 신청할 때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단독으로 할 때는 단독으로 할 때는 상대방이 없지. 협력을 요구할 상대방이 없어.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했다 A가 누구한테 협력을 요구합니까? 그냥 혼자 가면 되지 신청하면 되지 청구권이 없잖아 대상이 그래서 단독 신청할 땐 청구권 개념이 없어 그러나 등기 신청권은 이거는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등기 신청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권은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항상 이건 존재하는 것이 뭐냐 등기 신청권이라는 거예요 신청권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항상 존재한다. 다만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협력을 해주면 좋은데 얘가 잔금 받더니 서류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돈을 받고 나서 등기서를 안 넘겨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사소송 문제 소송상 강제에 대해 판결받아 강제로 옵니다. 즉 이행이 안 되면 판결받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받아서 강제로 단독으로 등기해버려요. 이행 판결받아서. 그런데 등기 신청권은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했어. 그럼 등기관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때 소송상 강제는 안 되고 이게 안 돼. 이때는 이의신청 불복하는 방법. 이의신청으로 불복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등기 청구권을 한 건 여기 개인 간의 권리. 이거예요. 등기 신청권 이걸 말합니다.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등기
신청권.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 이걸 구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만 그림만 봐도 다 답이 나와야 돼. 다만 요 등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한다고? 권리자가 의무자 상대, 매수인이 매도를 상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데 요 등기 청구권을 특수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특수하게 행사하는 자 언제냐? 예를 들어서 요 매수인이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어. 강부자.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무조건 사놓고 등기 안 해가. 알았어요? 자, 이거 땅 얼마요? 평창 땅 얼마요? 10억. 그냥 현장에 다 줘버렸어. 등기 안 해가. 언제 할까요? 물어보니까 청와대 나가면 할게. 이런 사람이 가끔 나와요. 이런 사람이 나와. 이걸 뭐야?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는 누가 문제 되느냐? 명은 현재 매도인 앞으로도 잔금 받았으니까 각종 공조, 공과금, 세금과 이를 다 나와.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 돼? 매도인이 아이 제발 빨리 등기해가 라고 요구하네? 거꾸로 누가 행사했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의무자 거꾸로 누굴 상대로? 권리자를 상대로 빨리 해가 라고 요구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 등기 인수청권 받아가라. 등기 인수청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행사한다고?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데 거꾸로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등기 인수청권. 이것도 등기 청권 일종이야. 알았어요? 이때 협력을 안 하면 이때도 매도인은 판결받아 강제로 매수인 앞으로 넘겨버리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이해 잘해야 돼. 항상 요 사람 하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내 강부자 하면 이거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흔할까 드물까? 당연히 드물지 뭘 생각을 해. 일반적인 사람도 아파서 살 때 잔금 안 주면 서류 줘 안 줘? 동시행방이 안 줘요. 어떤 아줌마가 잔금 줄게 등기 나중에 서류 줘 이런 아줌마 있어 없어? 없어. 그 현장에서 서류 하나도 부족하면 안 줘요. 그런데 이분만 특이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 한다? 천연기념물이야. 천명당 한명 있을까 말까 이 정도로 드물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천연기념물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등기 인수청권. 이러면 떠올려 법적. 아, 등 강부자 그럼 뭘 떠오른다? 등기 인수청권. 뭐라고? 천연기념물. 대부분 99%가 뭐야? 이렇게 여기서 이쪽 행사해야 돼. 1%도 안 된단 말이야. 천명당 한명 있을까 말까 한데. 아셨죠? 예, 등기 인수청권 개념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등기 공동 신청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제는. 자, 공동 신청이라는 개념 뭐냐?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방금 봤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 것을 우리가 공동 신청이라고 그래요. 이건 특히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절차. 이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상 개념이야.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있는데 이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건 다 절차법상 개념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 기재 형식적으로 즉 형식만 가지고 판단해서 등기 시행하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자로 나타나는 자. 이것은 의무자 권리를 상실하거나 상실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 이게 의무자예요. 그러면 공동신청에서 권리자 의무자 나오는데 어디가 더 중요하다 했지? 의무자가. 권리자는 중요하질 않아요.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누구 입장에서? 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했어? 에? 자, 부동산 등기법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죠? 아니요. 얘기는 벌써 또 까먹었어. 등기관의 입장.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내가 등기관이야. 그 누가 더 중요하다고? 권리자보다 의무자가. 왜? 등기를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등기관이. 그 여러분 얘기했잖아. 오늘 강의 끝나면 이 빌딩 여러분 앞 등기해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등기관 불만 있어 없어? 권리자는 불만이 없어요. 의무자 이 오늘 강의 끝나면 이 건물 내게 땅 넘어가. 내 의사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않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리자 의무자 누가 중요하냐면 항상 의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입장이라고? 등기관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 확인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법상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형식적 심사밖에 못해. 서류 가지고. 그러면 이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하기 위해서 등기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 이건 책에 없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원리를. 진의 등기 진정성이 누구냐? 의무자 진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자 진의. 매도인 같이 소유권 상실할 사람. 진의를 확인해 봐야 돼. 근데 풀러다 물어볼 수가 없어. 왜? 실체 관계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째 신청 단계부터 혼자 오지 말아라. 공동 신청. 이건 뭐야?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등기는 이 등기는 연기에 불과해. 외관에 불과해. 배후에 뭐가 있어? 불이 있어야 돼. 등기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등기하는 거지. 원인도 없이 신청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원인을 증명하라고 그래. 등기 원인 증명정. 대부분 원인 증명정보가 대부분 뭘까 이게? 각종 계약서야. 알았어요? 각종 계약서인데 계약서 혼자 만들어요? 아니면 쌍방이 합의해서 만들어요? 계약이라는 말이 서로 반대방의 의사에 합치잖아. 매수인과 매도인이 의사 합치가 일어나야 돼. 여기 이 사람이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다 만들어야 돼. 계약서. 그러니까 이 사람 관여됐지. 계약을 했다면 이행을 하겠지? 매수인 같으면 이행은 어떻게 돼?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나중에 잔금 지급하지? 돈 다 줬어. 그럼 뭘 받아야 돼? 상대방으로부터. 집문서 땅문서를 받아내야 돼. 이게 뭐야? 등기필정보. 옛날 등기필증이라고 하던 거. 등기권리증. 이걸 지금 명칭은 등기필정보로 바뀌었지만 등기필정보 누구 거예요 이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매도인 거. 왜 이걸 내줄까요? 돈 받았으니까 내주지. 돈 안 주면 줄까요 안 줄까? 안 줘. 그러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면 등기관이 어떻게 판단한다? 등기관이 요 의무자 진의를 아 얘가 잔금 받았으니까 이걸 냈나 보다라고 추정해버려. 그냥 알았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것도 등기관 또 안 믿어. 등기관은 눈이 45도로 삐뚤어졌다 했지. 왜 그럴까? 항상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또 속이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해 항상.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왜냐면 잘못하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판단을 등기필정보 필증 냈어? 이거 친구 집에 가서 훔쳐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둑놈이 가서 훔쳐올 수 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뭘 가져라? 인감증명 떼라. 인감증명. 이거 누구 거? 특히 의무자 거. 매매 같으면 굉장히 까다로워. 매수인이 직접 작성해줘야 되고 매도 이름 다 써야 돼. 인적사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나 발급 안 해줘요. 본인 직접 가야 돼. 이런 제도가 다 뭐라고? 진정성 보장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여기서 공동신청을 하고 온 거야 이게. 이거 진정성 보장 수단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등기에서는. 이 진정성이 누구 진정성? 의무자. 알았어요? 의무자. 등기함으로써 권리 상실할 사람. 그러면 보세요. 의무자 진위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공동신청할 수 없는 등기도 있겠지. 즉 상대방이 없을 땐 어떻게 돼? 없을 땐 단독 신청해야 돼. 단독. 모든 게 다 공동이 아니잖아. 이걸 원칙으로 했지. 원칙으로. 이건 예외가 있단 말이야. 건물 신축해서 누구와 함께 가냐 물어보지? 혼자 가야지. 누구와 함께 가? 자, 주소를 옮겼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려고 그래? 함께 갈 사람이 없네요 라고 졸르고 있어. 누구와 친구하고 가는 거야? 권리 변동이 안 생기잖아. 그때 상대방이 없어. 이런 거 어떻게 해? 단독할 수밖에 없어. 단독에 누가 없다는 거야? 누가 없다는 거야?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야. 의무자가. 공동에서 누가 나와? 의무자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면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하니까 요것만 일단 보는데 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거 보세요. 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A가 B한테 이걸 팔았어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하려고 그래.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은 등기 종류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여기 권리자 의무자를 놓고 봤을 때 자,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매수인 B지? 의무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지? 왜? 등기하면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갑구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A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버렸어. 그럼 B는 현재 소유자 됐고 A는 상실했으니까 A가 의무자, B가 권리자. 그럼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나?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보세요. 계약을 해제해버렸어. 그럼 물권 복귀돼버려요.
매도인한테. 그럼 등기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보한다. 이제 이전했던 등기를 소유권을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 말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말소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자, 2번 소유권 말소. 이거 지워버려요. 말소해버리면 말소등기 실행한 순간 얘는 상실. 얘는 다시 취득한 거예요. 도로 복귀된단 말이죠, 쪽으로. 그럼 말소등기하면 다시 뭐가 돼? B는 의무자, A는 B는 의무자 되고 A는 뭐가 돼? 권리자가 되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다시. 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고정된 게 아니라 등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거기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프린트물에 공동신청의 원칙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권리자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인데 무효를 이유로 즉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래서 무효가 됐다면 등기를 말소해야 돼. 이때는 지위가 서로 바뀌어. 권리자가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이 돼버리고 의무자 누가 돼? 매수인이 꼭 지위가 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있나? 그럼 각종 설정 등기 보세요. 만약 A가 매매를 한 게 아니라 B에게 전세권 설정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B에게 자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 설정해줬어. 그럼 이 전세권 언제 성립하느냐? 설립 등기에 대해. 그래서 만약 을구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해버리면 을구에서 자 전세권 설정 전세금 전세권자 누군가 써놨어. 그럼 B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물권인 전세권 권리를 취득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했다. 설정했다면 당연히 B라는 사람이 권리자, A는 소유자지만 사용승 못해. 이미 제한물권 설정되니까 손해보고 앉아있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죠? 근데 설정된 전세권도 어떻게 돼?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돼? 만료돼. 말소해야 돼. 설정했던 전세권을 다시 전세권 말소 등기하면 지위가 또 바뀌지? 자, 이걸 말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1번 전세권 말소. 이거 말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A는 전세권이, B는 전세권이 없어지고 A는 원래 소유자로 복귀돼버리지. 그러면 이때 지위가 또 바뀌어. 전세권자는 의무자 되고 설정 이 권리자는 의무자 지위로 바뀌어버려. 즉 여기 설정 시 의무자였던 요 A는 말소해버리면 권리자 지위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각종 등기에서는 우리가 설정 등기할 때는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 권리자는 해당 권리의 권자 이렇게 권자 권리를 갖는 사람 권리를 갖는 사람 이렇게 판단해 권자 전세권 설정할 땐 전세권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할 땐 저당권자 권리자 이렇게 권자 권리자가 되는 거야 의무자는 누구냐 해당 권리의 설정자 해당 권리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할 때 요 A를 뭐라고 한다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 B를 뭐라고 그래 전세권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했던 등기가 원인이 없어지면 기간이 다 끝나거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거나 이런 원리가 발생하면 이제 무슨 등기한다 설정했다가 다시 말소 등기를 하게 돼 말소 설정했던 권리도 말소하게 되면 이 권리자 의무자의 지위는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 바뀌어 즉 설정 시 권자는 말소할 때 뭐가 된다? 의무자고 설정 시 의무자였던 설정자는 말소할 때 뭐가 된다? 다시 권리자로 바뀌어 그러면 아까 중요한 게 누구라고? 의무자가 중요하다 했지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할 때 인감이 필요하나요? 물어봤어 그러면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의무자한테. 의무자 누구에 설정할 땐 이 사람이지. 인감 증명 나중에 배울 거예요. 원칙은 의무자 소유권자일 때 되는 거예요. 의무자 얘니까 얘가 소유자지? 인감 필요해. 그럼 말소할 때 의무자 누구냐? 말소할 때 의무자 누구야? 다시 전세권자에 말소할 때 의무자 되지?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의무자 문제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의무자를 잘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하나 머리 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 설정했다가 만약 이 전세권 말소는 게 아니라 전세금 증액할 수 있다 2억으로 전세권 여기서 1억짜리 전세권을 2억으로 증액 등기하려고 그래 증액 등기 그럼 누가 의무자일까?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 누가 의무자일까요? 설정자 권자 중에 누가 의무자예요? 자 다시 한번 요 A는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자라고 했던 사람이고 B는 전세권 할 때 전세권자 권리를 갖는 사람 이게 권리자예요 자 금액을 증액 금액을 전세금을 증액시키는 권리 변경 등기를 하려고 그래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상대방 협력이 있어야 돼. 이때 의무자 누구야? 그 증약하면 의무자. 예? 다시 한번 전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본 사람 누구야? 전세금 올리려고 해서 누가 좋아져? 아 그럼 집주인, 쉽게 집주인, 세입자, 집주인이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2억을 올렸어. 좋아지는 사람 누구야? 집주인이요? 네. 그러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전세금 2억을 올리면 2억을 다 저기 집주인이 먹는 겁니까? 돌려줘야 될 돈입니까? 그것까지 분명하네. 그러면 등기부에 만약에 증액을 해서 만약 여기에 전세권 1순위가 있다가 이걸 증액 등기해서 2억으로 이게 1억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부기 등기로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이 2억으로 올라갔어. 그럼 B는 전세권자인데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면 B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B 전세권자 좋아졌어 나빠졌어? B 좋아졌어 나빠졌어 이 사람? 나빠? 아니 전세 기간이 끝나고 받을 돈이 1억이 좋아요 2억이 좋아요? 2억이 좋지. B한테 유리해진 거야 불리해진 거야? 증액하면 누가 좋아진다고? 전세권자. 그래서 누가 나빠진 거야? 설정에 집주인 나빠진 거야. 돌려줄 돈이 늘어났어. 1억만 돌려주려고 하다가 2억 팍 늘어나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불리해진 거라고? 설정자. 그래서 증액등기, 증액은 변경등기일 때 의무자는 누구다고? 설정자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과 같이 보는 게 금액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저당권이 단순히 채무자만 바뀐다. 이런 것은 설정할 때 이 당사자와 지위가 똑같아. 근데 거꾸로 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변경 등기 할 때는 말 쏠 때와 당사자 같아.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이걸 감액 등기해. 만약 1억짜리 5천만 원 줄여. 그럼 누가 좋아진다는 거야? 누가 좋아지는 거야? 감액 등기하면. 집주인 좋아진 거야. 내줄 돈이 줄어들었잖아요. 알았어요? 누가 나빠질 거야? 즉, 이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일 때 의무자 개념은 등기부에 나타난 형식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 돈이 5천 원 줄어들면 얘가 나빠진 거예요. 전세권자가 받아갈 돈이 줄어들었잖아. 현실 감액하면 좋다고 세입자가 좋다고 하지 마시고 절차법상의 개념은 등기부에 나타난 기재 형식만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 권리자 의무자 개념 지금 각종 설정 등기를 이걸 써놔요. 무슨 해당 권리권자, 해당 권리 설정자 이렇게 나오면 권리자는 권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예요. 해당 권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신청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우리 이해했고 그 다음 그럼 공동신청할 때 각종 권리별로 권리자 의무자가 다양한데 이런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나서 나중에 보면 다 이해 가요. 그 다음 단독 신청한 것 중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의무자가 없는 것도 있고 그게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또는 권리 변동과 무관한 등기가 이건 의무자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건물 증축했다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 하려고 그래 누가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없어 명의자 혼자 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공동신청이 예를 들어서 단독신청이 있는데 단독신청 중에 성질상 의무자 없는 건 당연한데 만약 얘가 도와주지 않아요. 즉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협력을 요구했더니 협력을 안 해. 그럼 뭐 해야 돼 아까? 판결받아 단독신청. 이게 바로 이행판결입니다. 여기서 단독신청한 것은 원래는 공동신청이었지만 일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요 판결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결이냐? 이행판결이다. 이행판결.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에요. 그럼 이건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미 법률행위가 존재해. 여러분 민법 187조에 해결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매매를 했는데 자 상대방 의무자가 서류 안 줘. 그럼 어떻게 돼? 법원에 이미 분쟁행했으니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 등기하는데 이게 무슨 판결하고?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 이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등기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 의사를 의무자 같이 그렇게 표시했어야 되는데 얘가 협력하지 않으니까 이 의무자 등기 신청 의사를 판결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행 판결을 말한다. 예. 거기 보시면 이행 판결 정리 나왔어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단독 신청한 판결은 뭐다? 이행 판결 원칙이다. 이행 판결 써놓으시고 그다음 다만 형성 판결 중에서 이건 또 시험에 자주 나와. 형성 판결 중에서 그럼 형성 판결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것은 판결이 확정되면 각자가 원피고 승소 패소문자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지분 요 지분 이전해 달라 이거 지분 이전 등기를 각자 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분 이전 등기를 각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에서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요게 신청인 이행 판결 등기 신청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단독인데 누구냐 반드시 앞에 승소한 이긴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든가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대부분 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즉 여기 두고 매수인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데 승소한 권리자인 매수인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는데 이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낼까 안 낼까? 의무자 등기필 정보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왜? 의무자 등기필 정보 없으니까 판결받는 얘기가 협력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의 진정성, 의무자 진정성 뭘 대신했다? 법원 판결을 대신한 거야. 그러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필요 없어요. 진정성 보장되기 때문에 판결로. 그런데 거꾸로 아까 이게 특수한 매수인 하나 있었지. 이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 누구? 그렇지. 그 천연기념을 꼭 기억하라 했지. 이 사람 이름이 가진 게 돈밖에 없다. 특정인과 무관합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요 분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사놓고 등기 안 해가. 그럼 누가 등기 가라고 요구한다고 했어? 거꾸로 의무자가 권리자 상대로 등기 인수청구를 행사하는 거야. 빨리 등기 좀 해가라 라고 했어. 그래도 안 해가.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래서 판결받아야 돼. 강제로 넘겨버려.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하냐? 반드시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판결받아 강제로 해버려. 이때 매도인 자기가 등기필 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권리증 있잖아. 이걸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잔고로 나오는 거야. 판결은 단독 신청에 둘 중에 하나는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 둘 중에 하나가. 알았어요? 누가 들어간다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그럼 이게 원칙적인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거야? 둘 중에서 승소한 권리자 판결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의무자 판결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예? 아니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등기해달라고 요구해 매도인이 빨리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거야. 99.9% 매수인이 요구하지. 이건 누구라고 해서 아까 천연기념물 천명 단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니까 이게 원칙인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문에 본문에 이렇게 실어놨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누가? 단서. 단서가 뭐 이건 단서. 단서에 예외. 예외이기 때문에 단서에다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조문에 단서에 실어놨어. 누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이걸 내야 된다라고 한 거야. 시험 문제 거의 나와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찾으라. 시험장 하면 헷갈려 안 헷갈려? 수업 시간에 다 배워서 아 이해됐는데 또 문제 풀다 보니까 판결 중에 누구 하나 낸다고 한 것 같긴 같은데 그게 승소한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 헷갈린다 이럴 땐 연필 굴리지 말고 눈을 굴리셔야 돼. 눈을 굴려서 승소한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가만히 보니까 의무자에만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여기만 의무자 여기 있지? 권리자 동그라미 없잖아.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필 정보를 낸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승소한 의무자 의무자 의자에만 동 이건 세종대왕한테 감사하게 인사를 하면서 아 의무자였구나 왜 동그를 만들어놔 봤더니 의무자이기 때문에 동그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꼭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승소한 자만 신청이 있으므로 누군 신청권이 없다는 거야? 패소한 자
패소한 사람은 등기 신청권이 없어요. 얘는 안 돼. 그리고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 없어. 이거 대우도 안 돼.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도 없다. 대우 신청도 안 돼. 예를 들어서 강 부자가 등기 안에 가서 이 사람이 승소했어. 그럼 얘가 신청해야 되는데 강 부자가 이미 내가 할 거 내가 해가겠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패소한 사람은 신청권이 없어요. 반드시 승소한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인은 누구라고?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 꼭 기억하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승소한 관리자가 단독 신청할 땐 의무자 등기 필요물 낼 필요 없지만 승소한 누구? 권리자. 아니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때는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필요물 제공한다. 꼭 기억하고 그 바로 위에 10년이 경과된 판결 등기 신청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판결에서 판결과 등기 신청했는데 이 10년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효. 근데 판결에 따른 등기는 보통 단기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10년 지났을 때도 이거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등기관은 소멸시효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심사권이 없어.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된 판결에 의해서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수리해줘야 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 그건 다시 소송으로 다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자 시험에 나온 논점들 판결 중에서 지금 단독 신청한 판결은 확정된 이행 판결이다. 확정이라는 것은 뭐야? 확정. 확정이 됐어야 돼. 확정. 확정이 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확정 증명서는 돼.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어. 이건 경매를 떼어는 거니까 송달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확정됐어야 된다. 이 얘기는 확정이 안 된 거 가집행 가집행 선고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이건 소송상 용어지만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가집행 선고 판결에 따라서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 그 다시 한번 예외적으로 공유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지분자 등기할 수 있다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만으로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 있어. 10년이 경과된 판결로 등기 신청하도록 수리해주라 있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나온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등기 필요물 내라. 요 정도 내용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전부 답니다. 요게 자주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등기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 강론 중에서 대표적인 소유권이나 또 각종 등기 중에서 가등기 문제 이런 것들을 다음에 한번 정리하는데 시험 2월 말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내용, 즉 오늘 무엇을 했어요? 등기 효력, 어떤 효력? 종국 등기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했던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 추정적 효력과 순위 확정적 효력 이런 걸 공부했고 가등기 효력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기준 순위는 가등기 시 기준 그런데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했고 나중에 담보 가등기는 여기다 추가되는 것이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면 된다. 그게 뭐야?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별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줬죠. 그 다음 등기 유효권 중에서 형식적 유효권과 실적 유효권 모두 구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특히 양적 불일치 문제에서 아까 등기양이 물권행 양보다 크면 뭐라고 했어요? 물권행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물권보다 더 적으면 뭐라고 했어요? 전부무효 원칙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이 원칙을 완화한 팔레트 해도 세 가지 중간생략 등기 문제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그 다음 무효 등 유효 문제 세 가지 정리해줬어. 중간생략 등기는 판례가 뭐라고? 합의 조건 무효 그 다음 합의 없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뭐라고? 무조건 무효 그 다음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무효 등 유효이라는 것은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는 이해관계는 없으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멸실건물 등기 비용은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이런 얘기를 정리해 주었고 그 다음에 절차의 개시에서 절차의 개시 모습이 네 가지 물론 등기부터 간단히 설명했어요 절차의 개시 모습 네 가지 아닌데 그 중에서 신청에 관한 걸 공부했어요 신청 자 신청할 때 원칙적인 의무가 없지만 등기법상 1개월 이내 신청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60일 이내 첫째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같으면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매매 같으면 언제부터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증여 같으면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의 원칙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언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보존 등의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이 완성되어 있어. 그럼 언제부터?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상태 건물 계약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기억해 줘야 돼요. 기산일 정확하게. 그 다음 여러분 당사 적격 즉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적격이 있다. 특히 종중 같은 거 조심하라겠어요. 그 다음 권력력 없는 거 정지 조건에 따른 때 폐하 판례에 의하면 그 다음 민법상 조합 그 다음에 각급 학교 등록하는 사찰은 적격이 없다 했지. 그 다음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아까 신청권 여기 등기소에 청구권이 구별 잘해야 돼. 그림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신청을 전제로 뭐가 있다? 등기 의무자 개념. 이건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당해 등기 실행하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을 의무자 각종 등기마다 종류가 달라지더라. 즉 상대적 개념이다. 한 번 의무자는 영원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종류마다 바뀌어. 알았죠? 그리고 각종 등기별로 의무자를 잘 판단해야 여러분이 진정성 확보 수단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독 신청한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판결 봤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다만 형성 판결 중 어떤 거?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거. 이행 판결 누가 신청하냐?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 다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표명물 낸다. 이거 기억해주고. 자 1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건 등기관이 실질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요 정도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최소한 요 프린트물 정도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명절 잘 쓰시고 2월 말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